출발. 넬기를 잡읍시다. 넬기. 넬기 아저씨가 패스 주네. 지각 안 했다는 거 이거 유행 건가? 계속 말하네. 안경은 있길래 썼어요. 얘 비룡이, 얘 고룡이죠. 포획 못하죠. 조업해야 되죠. 어디 있어 이놈. 이게 몬스터한테 가고 있는 건가? 일단은 제가 넬기를 지금 첨 잡는 건데 디아블로스 아종은 잡았어요. 방송 끄고 트라이 해가지고 잡았어. 원트 했음. 1술의 원트. 방어 잡고 하니까 쉽더라고. 디아블로스 아종은 잡았고. 오우야. 내 패신 줄 알았잖아. 제 팩도 저룩 쓰고 있거든. 어머. 넬기 떴고. 이놈이 앞으로 많이 잡을 그놈이구만. 내순신 현상 찾은 거 봤냐고요? 이거 하도 옛날 거라서. 유튜브에 있는 건 당연히 알죠. 그건 뭐 찾았다고 하기 좀 뭐한 게. 크흠. 오, 뭐야. 빵 찍기가 있네. 레아,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와, 마법이 진짜 한 3cm 옆에 있는데 안 받네. 안 통하는 건가? 고룡이라서? 안 통하는 거네. 고룡색들. 키린도 이거 안 통해가지고 진짜 고생했네. 이러면 동방자 그거 바꿔올걸. 이럴 줄 알았으면 동방자 장비 바꿔왔지. 원래 모든 고룡이 다 안 통하나요? 아!
섬광도 안 통하겠지 당연히. 바로 앞에서 칼 갈아버리기. 마비벌레장 두 개나 있네. 몬스터를 타면 잡아주겠다고? 얘도 타지나? 얘 타지면 잡아주나 제가? 고룡도 잡아주나? 튀었다. 동반자 장비 바꿔야지. 반가워요. 다들 반갑습니다. 오늘 내일기 초회차. 여기서 바꿔야 되나 보네. 꿀벌레 모으는 향기. 그레이트 봉약 7개? 7개는 뭐 일단 괜찮고. 체력 몇 프로 깠을라나? 초고출력 한 두세 방 맞췄는데. 초반이라서 그런지 패턴이 막 엄청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. 초반 패턴 나중에 빡치면 패턴 좀 어려워지려나? 섬광도 당연히 안 통하는. 아니 내 통하네? 피했는데도 막 방출 되네. 섬광이 통한다는 거는 되게 긍정적이다. 아, 설치 좀 하라고. 아니면 전달을 하던가. 고양이 색 진짜 됐다. 오우야 반피. 얘 왜 벌써부터 숨을 가쁘게 줘? 체력이 이렇게 낮다고? 끌리가 없는데. 디아블로스 아종은 아직 반도 안 왔을 텐데. 만약 디아블로스 한 번도 지금 눕지도 않았는데 바이탈 사인이 엄청 낮네. 다시 올라왔다.
뭐야 이거? 공기팡인가? 어 빨간색 떨궈는데? 체력이 되게 낮네? 뭐 다크소울처럼 2패가 있거나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. 뭐야 빨간색 하나 더 떨궜네. 포획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? 얘가 고룡이라서 포획은 못하는 거야. 20%밖에 안 남았다는 거 아니야? 아 2패 있음? 쳐다보고 있네. 진짜 지쳤나보네. 이거 병 많이 차서 개꿀이다. 이거 뭐야? 어, 빗나가는 거였는데 취소해줘. 계속. 빨간색 하나 더 떨궜다. 띠용 영술의 원투. 뭐야 허접색이잖아. 제 생각? 다시 생각해본다는 듯? 첨의 발톱, 첨의 발톱.